일부러 한국어 실력을 숨기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거는 택시 기사님들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항상 타가지고 어, 아저씨 저 어디로 가주세요.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이런 거예요. 이거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해버리면 도착할 때까지 못 쉬어요. 맞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요즘은 그냥 딱 예, 아니요 영어 안 써요. 가만히 아, 다음에 찐열동 까주세요. 이렇게 하고 바로 예. 다 끝나고 짜이다. 딱 깨워요. 저 딱 깨워요. 도착했다. 그럼 어, thank you. 아, thank you. 괜찮아. 오늘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다고요. 아, 근데 사실 원래 어제 왔어요. 어제 상경을 했는데. 어디서? 아, 광주. 광주에서 왔어요. 아, 왜냐면 사전 인터뷰 때 제가 열차를 놓쳐가지고 한참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놓치면 진짜 큰일 나니까 제가 이제 어제 와가지고 이제 전화상은 그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아니야. 그냥. 조나단 고3 수험생. 아, 다들 놀라시. 제가 한국말 잘하는 것보다 더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지. 귀여워. 가만히 보면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가만히 봐야 돼? 네. 현재는 20살이고 그 학년이 고3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한국말을 너무 못하니까 2학년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 오시더니 아이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바로 1학년으로. 예. 근데 아, 너무 아쉽죠. 지금은 캠퍼스 다니고 있는데. 아, 윤비는 그럼 전공을 뭘 하려고 그래? 아, 지금 정치 외교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정치 외교. 목표는 대학교가 있어요? 지금 외국어 대학교. 아, 외국어 대학교. 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 외국인이 외국어 대학교 가긴 시원하지 않아? 아니,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말을 너무 잘해. 예, 그렇게 근데 과가 많아요. 외대 정과가 얼마나 많은데? 외대 정외과도 괜찮아요. 네, 네. 똑똑하신가 봐요. 아, 그게 진짜 똑똑해. 너무 말을 잘해요. 전 어렸을 때 오다 보니까 이게 다 스펀지죠. 다 쓱 빨아야 돼요. 아니, 그리고 이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면 어디 갈 거예요? 외고대학교 갈 겁니다. 이때 외국인이 외고대학교. 정확하게 아, 거기 다른 과도 있어요. 이런 거 보니까 누가 들어도 똑똑하지 않아요? 네. 조나단이 라스가 꿈의 프로예요. 진짜? 아 정말. 아 왜냐? 많이 좋아했어요? 네, 많이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 저는 윤종신. 아 진짜. 왜냐면 옛날에 떠나. 야 너 감 좋다. 예, 옛날에 갈 사람이야. 갈매기들이 나 좋아. 패밀리가 떴다를 제가 한국에서 처음 예능. 아 진짜. 네. 그때 정말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항상 뭐라 하셔서 항상 어르신 같이 이렇게 항상 에에에 그리고 이렇게. 그게 거의 같이 시작했어요, 라스. 예, 그래서 그냥 나오는 프로그램마다 항상 그 아유, 캐릭터가 너무 좋다고 보니까. 예, 예, 저는 되게 예, 좋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 뭐였어요? 하다가 하지 않았나? 아니, 하다가 하지 않았나? 결국 그랬잖아. 질문이 이게야. 잘하면 성격하면 안 돼. 치킨 맞으세요, 치킨 맞으세요. 입으로 한국어 실력을 숨기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거는 택시 기사님들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항상 타가지고 어, 아저씨 저 어디로 가주세요. 그럼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이런 거예요. 이거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해버리면 도착할 때까지 못 쉬어요. 맞아. 아, 이거 언제 왔어? 계속 어디 살고 있어?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 계속 물어봐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아저씨가 있는데 한 세 분을 나눠줘요. 한 분은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아저씨. 봐, 우리나라 봐봐, 국물 봐봐. 우리가 이거 70년 때 우리가 뭐 해외 나가가지고 힘들게 벌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단결심 알지? 뭐 알지? 무슨 알지?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중간. 아, 뭐 나라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사람인데 세 번째가 이제 아, 여긴 떠나야 돼. 학생 떠나야 돼. 우리가 지금 실업 해주선이야. 이게 지금 나라야. 이게 나라야. 막 우리가 지금 뭐 저출산 문제 봤어요. 알아요? 알기는 안 나. 한국 사람들이 막 이거 막 뭐 실업 문제 막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 정치 성향 같은 걸 다 한 번에 그냥 다 저한테 알려주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요즘은 그냥 딱 예, 아니요 영어 안 써요. 가만히 아, 다음에 찐열동 까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이거를 해버리면 아저씨들이 말을 안 따라 이게 말을 하고
바로 가요. 진월동 가주세요 하고 바로. 딱 끝나고 딱 깨워요. 저 딱 깨워요. 아, 도착했다고. 그럼 아, thank you. 아, thank you. thank you. 아니 조나단을 방송인으로 선을 넘게 해준 게 인간극장인데. 네, 지금 인간극장이 한 달간 촬영을. 맞아요.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한 달간 촬영하는데 저희도 처음에 아 우리가 가시적이게 좀 보여야겠다 해가지고 일주일간은 가시적이 보였어요. 막 일부러 막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청소 엄청 했네. 어쩌면 다음에 딱 문 열리면 아 무슨 일이야? 네.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집어 일하니까. 싸울 때도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아 그러지 마. 하지 마 친구야. 마음 좋은 오빠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와 이러면 우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 사람들 그래서 한 달 있는 거야. 아 그러네. 일주일 보고 쓰지도 않아. 맞아 맞아. 그러네. 받는다는 얘기. 비교하는 얘기가 있어. 방송은 놈들이 어떻게 보면 안 그래. 아 근데 그때 이후로 조씨 가문을 찾는 중이라던데. 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조나단이라면 제가 조씨인 줄 알아. 왜냐면 애들이 저를 조나단이라 부르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나다나 나다나 다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깁스 아주머니께서는 이제 저 이렇게 궁금해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애들 피시방 나르고 있는데 어 나다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다나. 혹시 어디 조씨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당황을 해가지고 뒤에 친구가 있는데 가야 되는데 아,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지금 진짜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찾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수행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행 평가 그 주제가 자기 이름을 뜻을 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좋았어요. 전 안 해도 되니까 자고 있었죠. 근데 선생님 가득 깨우더니 아 너는 왜 안 하냐니까 저는 없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만들어 주니까 이름만 알아오래요. 근데 제 이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 있죠. 그렇죠. 그 요나단 다윗을 도왔던 역할이니까 말씀드리니까 진짜 금방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뭐예요? 그 돌조에 돌조에 네, 벌릴라 끝단인 거예요. 끝단. 그러니까 끝단. 도움을 좋아. 끝까지 벌리라는 거예요. 아,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조나단으로. 네네네. 아, 너무 진짜 감사했어 그 선생님한테. 저를 포기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그 저 세 바퀴에 나왔던 게 우리... 저를 기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서 아버지랑 같이.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게 뭐냐면 딱 들으면 조나단 할 줄 알았는데. 그랬어? 친구들이 나가라고 붙이기는 예능이 있다고요? 아 저는 이제 그 쇼미더머니. 아, 랩 잘해요? 아니 보니까 랩 잘해요?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게 편견이에요. 이게 항상 아주 편견이지. 막 외국 힙합 같은 거 보면 항상 우겨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그럴 것 같은 게 그래서 막 와 너 수미덤이 나가면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이 오는 거야. 이런 거. 외국 래퍼들은 거의 10중8구는 빈민가 출신이에요. 아, 그렇지. 약간 그 소리. 예, 예. 빈민가 출신이고 내가 태어나서 뭐 하겠는 마약을 팔고 그 마약을 얻은 돈은 여자한테 쓰고 이 사람이 아 이제 이런 인생 지겹다 해가지고 새로 만든 게 띵곡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뭐 누굴 뭐 총으로 몇 발 싹도 뭐 진짜 기억이에요. 진짜 그들은. 예, 진짜예요. 나는 뒤에서 뭐 마약을 얼마 했니? 총 진짜 리얼이에요. 근데 한국은 약간 이런 말 좀 그러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엄청 반항은 약간 하게 뒤에서 안 들키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 이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는 건데 한국은 그거에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힙합이 따로 있죠. 예, 저는 근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는 진짜 UV 좋아해요. 유세윤 오빠. 예, 나스 다 필요 없어요. UV 진짜 왜냐면 UV 약간 힙합이야. 예, 너무 힙합, 너무 좋아해요. 특히 UV의 맘 곡 있잖아요. 맘. 맘. 아, 진짜, 예, 진짜 너무 좋은 거. 아, 그거에 살짝 아, 그냥 어머니 지난 추석에 찾아뵙지 못한 거 너무 당연히 죄송한 일이지요. I'm sorry, mom. 그럼 일단 맞아요. 우리 조나단이 추석에 찾아뵙지 못했어. 이게 조나단이 지금 너무 너무 우리 풍습이잖아. 지금 되게 단감 같아. 최근 얼굴
때문에 마상을 입었다고요? 아까 제가 이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가끔 이렇게 저보고 놀라세요. 당연히 놀라죠. 어.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교체들 국방에서 교체들 있으면 한국말 잘하네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혹시 그럼 나이가 어떻게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팔아주면서 아 저 스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말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아, 그 진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외국인 나이 가늠을 못해서 죄송해요. 이게 이 말을 하고 제가 진짜 이 거울 몇 번 봤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한번 보고 이건 아닌데. 전하자니 그 최근 한국 관광 홍보 대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게 됐습니다. 네. 한국 관광공사 홍보대사로서 한국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사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누군가가 자기 문화를 좋아해주고 음식을 너무 좋아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게 심하단 말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사전 인터뷰 같은 걸 하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저 고구마 피자 좋아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거 말고 그 비빔밥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비빔밥 안 좋아해. 야채 덩어리잖아요. 저 안 좋아해. 안 좋아할 수 있는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몰아가는 게 거죠.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걸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을지 다 아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냥 외국인은 그냥 어제 그냥 자기가 뭐 다른 음식 먹었어도 뭐 있었어요? 뼈 해장국 먹었어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감자탕 먹었어요. 목욕탕을 원래 안 가. 목욕탕을 안 가는데 또 가가지고 저 원래 항상 밀어요. 끊어. 이러는 게 부작용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말하고 싶었던 게 한국이 꼭 누군가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긴 아름다운 좋은 역사가 있고 좋은 문화가 있고 좋은 언어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줘야 우리가 대단하다는 거는 좀 버렸으면 한다. 감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요하지는 말자. 그렇죠. 한국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은 저 역사 덕후라고요. 저 원래 언제 때 좋아요? 조선 뭐. 저는 흥선대원군 시작해가지고 무한말.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딱 독립하기 전까지 그게 거기가 좀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한국이랑 콩고랑 너무 비슷한 게 콩고도 똑같이 벨기에한테 식민지배 물론 시기 근데 한국은 또 독립을 하고 독립도 했어요 저희. 네. 근데 콩고는 70년대 딱 멈춰져 있고 한국은 꽁충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보이는 거죠. 어떤 게. 그래서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그 역사들. 그 조나단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심에 느끼는 만큼은 한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원래 팬티 속옷은 항상 그러면 싸니까 그거를 딱.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되면서 어디 샀다 이제 뒤 끝에 X가 있는 거야. 제 사이즈 감당이 안 돼.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제 사이즈가 이제 너무 깎이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완전 샀는데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망언을 또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를까 알면은 저는 좀 이렇게 가는 게 조금 양심에 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우리가 잘 몰랐는데 콩고는 뭐 수출품 이런 게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제일 유명한 건 콜탄이라는 게 있어요. 아 콜탄. 콜탄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전자기기에 그게 무조건 들어가요. 원래는 많이 이렇게 부각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모든 IT 이게 중요해지면서 이게 값이 너무 올라게 된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거의 70-80%가 콩고에서 나와. 그러니까 콜탄의 나라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요.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네네. 한국은 뭐 자원 나오면은 와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는 나오면 아 또 와서 뺏으려고 오겠구나. 또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좀 그런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자원이 많아서 가난한 게 아프리카 대륙의 약간 여러 역사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한국이 너무 부러운 거죠. 그냥 사람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